한밤중 홀로 걷는 남자 주위로 그를 훔쳐보는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데 불길한 악몽에서 눈을 뜬 주인공 오드 토머스. 그런 오드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능력과 더불어 그것에 비해 오드에게 부러운 능력은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무시 못할 능력이었죠. 특별한 능력을 빼고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오드. 그리고 그런 오드와 항상 붙어다니는 스토미. 오드가 죽은 자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단 둘뿐이었죠. 스토미와 경찰서장 와이어트. 그러던 어느 날 바다흐라고 불리는 재앙을 몰고 오는 악령이 나타나는데 I called him Bodak. I gotta go to work too, Otter. Later, my love. 그런 바다흐가 스토미의 뒤를 쫓는 순간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들어오고 수많은 바다흐들이 그 남자를 따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This town is in serious trouble. Bodax will not leave him until the last ounce of blood has been spilled. 오드는 바다흐를 몰고 다니는 남자를 미행하고 그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을 살펴보던 중 구석에 있는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그 방 안에는 살인사건들의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곳에서 바다흐를 몰고 다니는 남자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가 뜯긴 달력을 발견하는데 그 날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철에 꽂혀 있었습니다. Chief. 오드는 곧장 서장을 만나 곰팡이 같은 헤어스타일의 남자와 그 남자가 지정해놓은 불길한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장은 수상한 남자의 신원 조회를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합니다. Burn, I want you to do a little DMV check on this. 곰팡이맨의 조사를 서장에게 맡기고 오드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향하는데 Why did I drive here? Otter, your nightmare. The slaughter of the bowling alley people. Is it happening here tonight? 꿈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찾아 볼링장까지 오게 되었죠. 분명 전에 확인했을 때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직원들. They got new uniforms. 그러나 어느새 꿈속에서 보았던 유니폼으로 새로 바꿔 입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봤던 유니폼의 사람들을 찾은 오드는 분명 이곳에서 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마음에 경찰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Maybe you want to send a guy out here to, you know, keep an eye out. All right, I'll send a guy right over. 서장의 지시로 경찰관 바너가 볼링장으로 순찰을 나왔습니다. You know this guy, right? So what exactly makes this guy so suspicious and dangerous? Very weird. 오드는 바너의 질문에 바다흐에 대해서나 남의 집에 침입하여 찾아낸 불길한 달력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Hey, Simon. I've been dying to know what this tattoo means. Do you mind? Good Lord. Let's just say this tattoo is a crude obscenity that I'd rather. Night-night, Simon. You manipulate me like that? 우선 볼링장은 경찰관 바너에게 맡기고 오드는 그곳을 떠납니다. August 15th had begun. 집으로 돌아온 오드의 눈앞에 처음 보는 총이 바닥에 놓여져 있고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 재앙을 불러올 곰팡이맨의 시체가 오든의 욕조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But if you're dead, who's gonna massacre Pico Mundo?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된 오드. 재앙을 가리키는 것 같은 날에 경찰서에 잡혀 해명하느냐고 시간을 버릴 수 없던 오드는 시체를 폐쇄된 교도소에 숨겨두기로 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오드의 눈에 우수한 바다들이 보이고 다급한 오드는 경찰서장에게로 향하는데
I need the key. Kurona, 경찰서장마저 누군가에 의해 당해버리고 맙니다. You saved his life, Audie. Yeah, I think you should wear this. 다행히도 서장은 불길한 마음에 오드가 건네준 부적 같은 목걸이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죠. Time is up. Knock, knock. 불길한 15일의 날이 밝아오고 곰팡이맨의 죽은 지금 재앙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또다시 곰팡이맨의 집으로 온 오드. 단서를 찾던 오드는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주방으로 향하는데 악령을 보는 것 치고는 은근히 쫄보인 오드. 그때 죽은 곰팡이맨의 영혼이 오드 앞에 나타나고 Around Bob, you can't physically harm a living person. But there is that. 악령이 해코지에서 도망친 오드는 곰팡이맨의 가슴에 구멍을 낸 총상이 떠오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총상으로 인해 찢겨나간 피부의 조각을 맞춰보는데 Simon, I've been dying to know what that tattoo means. 가슴에 새겨진 문신은 볼링장에서 만난 바너의 손목에 있던 것과 같은 문신이었죠. I once had a run-in with some devil worshippers. P.O.D. Prince of Darkness. 곰팡이맨과 바너가 한통 속이란 걸 안 오드는 시내로 급하게 돌아오는데 그날은 하필 대형 쇼핑몰에 최대 할인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너의 경찰차가 보이네요. Alright, Barner. Where are you? 바너를 찾아다니던 중 조용한 보안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보안실에서 나오는 테러범을 잡는 데 성공한 오드. 그러나 복면 안에는 바너가 아닌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장이 곰팡이맨의 조사를 지시한 또 다른 경찰관이었죠. 그 역시 같은 패거리로 곰팡이맨이 오드에게 계획이 들킨 거라 생각하고 곰팡이맨을 직접 죽인 후 오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었고 오드 편인 서장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오드는 바너를 잡기 위해 쇼핑몰 안으로 들어서는데 행사로 인해 쇼핑몰 안에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꿈속에서 본 볼링장 직원들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곧 피바다가 될 장소가 이곳이란 게 확실해졌죠. 그리고 스토미가 일하는 가게 또한 쇼핑몰 안에 있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바다들이 쇼핑몰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러범의 총질이 시작되는데 테러범을 막으려는 오드에게 달려드는 바다우들. 결국 오드는 테러를 막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스토미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오드를 애타게 부르는데 동면의 테러범은 바너가 아닌 또 다른 군범이었습니다. 영혼은 오드를 한 대의 트럭으로 안내하는데 트럭 안에는 쇼핑몰 전체를 날릴 만한 어마어마한 양의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너는 폭탄을 발견한 오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오드는 폭탄이 실린 트럭을 몰고 쇼핑몰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은 반어. 반어가 트럭 안으로 들어온 순간 반어는 트럭과 함께 폭발해버리고 오드는 마을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오드 앞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스토미가 있습니다. 스토미와 몇 날 며칠을 붙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오드. 집에만 있는 오드의 집에 서장이 찾아오는데 Sweetheart, the coroner finally released her. A part of me knew, but the truth hurt too much to accept. 이미 테러범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던 스토미. 스토미는 죽어서도 오드 옆에 남아 있었던 거였죠. She's here, isn't she? You gotta let her go. It's just time.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던 스토미의 영혼은 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오드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토미는 소리 없는 고백을 하며 오드의 곁을 떠나갑니다. 영화 오드 토머스는 소설 살인 예언자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안톤 옐친의 연기와 스토미와의 안타까운 로맨스가 좋았던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안타까운 건 실제 안톤 옐친의 죽음입니다. 89년생 안톤 옐친은 2016년 집 앞 언덕길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영화 스타트렉 비욘드 개봉 한 달 전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스타트렉에서의 독특한 억양과 유쾌함으로 참으로 보기 좋았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모로 더욱 슬퍼 보이네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안톤 옐친 주연의 영화 오드 토머스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